26일날 나옵니다. 26일날. 26일? 아. 우리 박수 쳤대. 아니 근데 나 쌤이 더 먼저 나오지 않아? 저 18일. 18. 오케이. 예. 네, 네. 저요? 며칠이라고? 18. 야, 그럼 아무리 아, 계산 안 했어. 왜 그래? 내가 올 때 이 형이 계산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저 올 때 그냥 100% 계산했어, 이거. 그럼 이거면 마크 나오잖아. 21일. 네? 며칠?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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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바로바로네. 바로바로네. 그러니까. 18일, 21일, 26일. 막형 마이 라이프 백센도 나오지 않았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노래 제목이 왕. 아, 왕자. 이야. 계속 걸어. 유비해. 잭슨이 건대 입고 걷던데. 봤어? 어, 봤지. 우리 다 봐. 어, 옛날 사무실 나왔어. 거기 걸어. 양꼬치 거리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잭슨 형 양꼬치 좋아하니까. 맞아. 오. 나의 양꼬치? 나의 양꼬치. 나의 양꼬치. 나의 이름이야. 영재야, 너 휴대폰 배터리 없어? 아, 내 거. 내 거 배터리. 아. 내 걸로 걸까? 어, 형. 잭슨 형. 뱀뱀 걸로 걸게. 나 배터리가 없어서. 그럼 잭슨 여기 못 들어오나? 택시 형 들어가. 아, 근데 신호가 약. 어, 목소리 왜 그래? 신호가 약해서. 택시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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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타 라이브 인 이유는요. 그 저희가 이제 12시가 딱 되면 8주년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조금 같이 축하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요. 팬 여러분들 8주년 정말 축하하고 네 함께 감사합니다. 거의 약간 부장님. 예? 부장님 말씀 같다고요. 아 그럼 그럼 엠카 산업 하고 있지 않아? 네? 아? 아? 네? 아 지금? 아 우리 좋아요 봐요. 8년 전에 그러면? 와. 오케이. 야, 우리 힐리스 준비하고 있잖아. 힐리스 타고 있어. 힐. 힐리스. 그때 다 넘어진 사람. 다 넘어졌어. 아니 근데 형 다 넘어졌어. 왜 넘어져? 아니 그 쇼케이스 때. 아 맞아. 형제. 야, 내가 유독 잘 보였지. 다 넘어졌어. 맞아. 다 넘어졌어. 네, 영재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갑자기 저요? 네. 저는 뭐 딱히 안 하고 진짜 방금 곡 작업 받아왔어요. 그럼 조만간 좋은 소식? 소식 뭐 기대. 오케이. 영재 너 시작하지 않았어? 어? 영재 너 연기 시작했잖아. 아 맞아, 나 봤어. 그 뭐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열심히 하자는 취지지. 전에도 했었으니까. 뭐 이상했니? 아니야 뭐 좋아. 아니요 우리 다. 우리 신곡은 뭐 그렇잖아요? 스포일러. 스포 안 해 이제. 어쨌든 가끔 그 갓세븐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곡들이 또 있지. 얘네 거 왜 이렇게 느려? 그지, 진영 재범 형 거가 느려 좀. 맞아. 그지. 막형 거 엄청 빨리. 느려. 맞아. 그 재범이 형 거니. 핸드폰 바꿔야겠네. 핸드폰 바꿔야겠네.
진짜 막병 거는 딱 그 웃을 때 소리가 딱 바로 나는 거야. 딱 영통 같아. 어. 근데 진 재범이 형은 진영 한국에 있잖아. 응. 바로 니네 야? 아? 니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바로 아니,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없어. 어? 어 좀 옆 건물. 이 두 분 멈춰. 어 그러네. 아니야. 아, 아니가. 아 멈춰 있다. 잭 들려? 멈춰 있는 줄 알았잖아. 와 지금 웃었어. 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잭, you hear me? 멈추지 않아 우리. 잭, 멈추지 않아? 안 들려. 아, 형 마이크 큰 거 같은데. 마사. 마크 형은 마크 형은 뭐 하고 지내요? 나? 어 바로 들리잖아. 그니까 잘 들려 그리고. 아 우리도 좀 뭐라고? 야. 막 형 말해줘. 막 형이 말해줘. 어 나 좀 나 어. 음악 작업하고. 어. 내가 볼 때 막 형이 제일 행복해 보여. 아니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막경 my life 스포 좀 해줘. 어 my life 스포? 형의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인생 내 인생 아니고 약간 어, 약간 약간 짧게 얘기하면 내 인생인데. 어. 아 근데 어. 길게 인생이야. 뭐? 근데 잭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얘기다 이런 거 아니고. 아 오케이. 야. 아 그러니까 자기 인생 얘기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예스, 이런 거 아닐까? 나 근데 궁금하다. 막 형이랑 잭슨이 한국어 좀 줄였을까? 아 아예 한국어 잘하는. 그래도 다 알아들어. 아. 나는 빅디오맨. 나는 빅디오맨.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재범이 형은 서른 살이다. 아 진짜? 한국 나이로. 막 형, 잭슨 이름 뭐야? 재범이 형 서른 살이야? 서른 살이지 이제. 스물아홉 아니야? 따지면 스물아홉인데. 막 형은 서른 나이로 서른이. Dude. 서른이야. What? 에이, 서른이. 서른이야 엄마. 너도 곧 먹을 거야. 시간 너무 빨리 너도 가잖아. 곧 좀 먹어. 야, 우리 스물여섯이야. 벌써 서른이다. 서른. 야? 어. 아 근데 원래 그거 있어. 그 제일 좋은 나이 때 스물. 아 진짜? 어. 누가 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잭슨 스물아홉 살인가? 아 나랑 진영이. 제일 그거라고? 25까지 제일 좋대. 뭐라고? 25부터 35까지. 아. 네, 그렇지. 들이 생각한다. 아, 그니까. 너 들이 생각한다, 자요. 자, 질문 좀 몇 개 읽어볼게. 아, 오케이. 아, 근데 4분 넘었어, 우리. 아, 그럼 잠깐 읽는 거지. 우리 자, 아가씨 안 잊었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안 잊지. 스킬. 어. 그 뭐냐.
찾고 있어. 우리가 볼까? 그 뭐냐? 활동하세요 명령입니다 라는데. 아, 아이고 뭐 들어야지. 와우. 와우. 근데 나 이번에 그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고 싶은 컨셉이 두 가지야. 하트캐리랑 이제 롤러바인. 하트캐리요? 너 하트캐리 치? 캐리? 캐리. 하트캐리. 하트캐리. 괜찮아요? 저기요. 롤러바인데. 저기요. 하트캐리요. 하트캐리 돼요. 왜 안 돼? 아, 저는 안 돼요. 에이, 네, 서른 살 이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우리 노래 했으면 좋겠다. 무슨 노래?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난 Do you wanna bounce? Do you wanna bounce? 그럼 발매 안 했잖아. 네, 안 됐어요 그 노래. 안 됐어. 네. 다들 팬분들이 감동 먹었대요. 이렇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감동 먹었다. 그렇구나. 저기요. 저기요. 그 영재 씨 슈퍼 섹시 애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먼저 시켰는데 당신부터 해야죠. 당신부터 해야죠. 네, 이제 나이 좀 먹어. 1분 남았어요. 우리가 데뷔한 지 벌써 8년 됐다는 게 느끼지가 않아. 우린 더 됐어. 맞아. 인가? 대시야. DJ. DJ? 응. 10. 그럼 10년. 이제 10. 11년 차인가? 11년 차. 멈췄다. 살려줘. 뭐라고? 11년? 11년? 11년. 어. 그 정도. 우리 10. 8년? 8년 아 맞아 방금 8년 뒤에 오 대단해. 어 자 됐습니다. 아 이거 필터 켜야 돼 이럴 때. 이거 일어나 켜. 저 아무런 거 하지 말아줄래? 아까 막 초록색 눈 내리는 거 있던데. 어 이거 이걸로 하자. 어. 그 야 다들 그 8주년 소감. 앨범 꼭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아가새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앨범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Yeah. Thank you. 소 리더 마지막. 아 내가? 어 형 마지막에. 어. 뭐야? 마카형부터 얘기해봐. 와우! 와우! 유기형! 그럼 뭐야? 마카형부터 얘기해봐. 아니 누구부터 먼저 할까 정하다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일단 우리 진짜 이제 8년 동안 같이 해준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우리 좀 내 생각 좀 진짜 아쉬웠어. 약간 우리 끝날 시기에 뭔가 팬들이랑 못 만나서 정말 아쉬웠고 근데 지금 우리 다 애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빨리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고 빨리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우리 진짜 앨범 준비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멋진 무대랑 멋진 노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8주년 소감 얘기해주세요.
휴디어도 좀 더. 항상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난 것 같고, 때론 2022년도 모두 다 건강하고 자기만의 그 행복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8년 동안 이렇게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세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인간 되겠습니다. Yeah, thank you. Okay.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일단 너무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좋네. 너무 너무 좋고. 우리 아가새 놓지 말고요. 에? 아니 아니. 미안 형 안 들려. 너무 그 끊겨. 버퍼링이 너무 심해. 그렇지 않다. 너무 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갓세븐 항상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 예, yeah, 네. 8년인데 이런 뭔가 기분이라면 이런 느낌이라면은 진짜 한 50년 가능하겠다.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같이 또 빨라서 그래도 많은 추억 만들면서 또 앞으로 오케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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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일단 저는 분명히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뭔가 만난 것도 너무 좋고 저희를 그래도 기다려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에 보답할 수 있게 뭔가 조금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갓세븐의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항상 저희는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냥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더블 일단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솔직히 2년 동안 카페를 멈춰 있으니까 그거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8년이 아니라 9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쨌든 여러분이 항상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막 우리 그동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함께 많은 걸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걸어주시고 또 항상 끝까지 저희와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서포트해주고 일단 네 되게 이 우리 갓세븐이랑 아가새 우리 사이에 되게 끈끈하고 그리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 저희가 많이 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게 갓세븐이다 이라고 네, 그런 좋은 앨범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Let's go. 지금 얘기하면 30분 걸린다. 그러면 좀 하고 있을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각자 멤버들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열심히 개인 활동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봐 주시고 그게 그냥 단순히 개인 활동이 아니라 갓세븐이라는 얼굴을 또
흩어져서 각자의 역량을 더 키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재밌는 뭔가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될 때 재미있게 좋은 앨범으로 퀄리티 좋게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네, 뭐 이제 네, 앨범이라는 게 저희가 기약 없는 곡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알려줘 버리지 그럼. 기약 없는 건 기약 없는 건 아니다. 지영이 형 근데 춤 안 춘지 좀 오래 됐을 텐데 춤 안 추고 싶어요? 아, 야 인스타 봤어? 잘 추잖아. 아, 진짜? 아, 그래? 아, 요즘 거 아니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그래. 그냥 요즘 못 본 거 같은데. 얘들아. 나 오케이, 바이바이. 백승 형 촬영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Then Jack, say bye to the fans. I'm so sorry. But I love you. But I love it. Yeah, love you guys. Yeah, bye. Bye, bye team, bro. Slow. 마크도 다시 좀 자야 되고 너무 아침이고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잘 좀 저희도 각자 이제 그러니까 한 명씩 말고 대표해서 그 저희는 진영이가 대표해서 얘기할 거고 네, 아 그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고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앨범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각자의 죄송합니다. 네. 네. 시국이 시국이니까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고 또 끊겼어? 아니야. 아. 괜찮아.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오 마이 갓. 그게 지금 끊어버렸어 그냥. 다들 8주년 축하하고 건강합시다. 바이바이. 마지막 인사해야죠. 아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둘 셋 지금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Yeah. Bye bye.